이야 이니입니다. 이번 영상은 애니카드 TD입니다. 이 요즘에 다양한 애니 캐릭터들로 디펜스를 하는 맵이죠. 저번에 제가 키리토를 사용해서 고수 난이도를 클리어했는데요. 이번에는 마뎀으로 가장 어려운 난이도인 초인 난이도 무한 클리어에 도전해봤습니다. 참고로 무한 난이도도 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60라운드가 끝입니다. 자 그럼 애니카드 TD 출발! 초인 난이도 하겠습니다. 초인 난이도 가장 어려운 난이도죠? 초반에 일단은 뭐 무조건 소라코인 가야 되니까 소라코인 해놓고 이동해서 소라코인 깔아줄게요. 카드 한번 꺼내봅시다. 뭐 나올지. 제발 좀 좋은 거 나와라. 아! 다 구린 거 나왔어요. 일단은 플러스로 시야 좀 올리고요. 이 소라코인 같은 경우가 초반에 무조건 해야 되죠.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다 이제 깔아줍시다. 아 근데 조금 좀 마음이 아프네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구린 것만 나왔니? 그래 하나는 뭐 어쩔 쓸만한 거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 양쪽에다 쫙 깔아줍니다. 양쪽에 이렇게 깔아놓고요. 오하열이 좀 안 맞춰졌는데 1번 W로 애들 회수한 다음에 다시 깔아줄게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스킬이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있는데 거의 의미 없죠. 뭐 느리게 하는 거. 얘는 멀티샷 아니 멀티샷 있고 이렇게 나는 다 데미지인가 살짝 찍어줄게요. 그래야 조금 더 잘 잡으니까 이렇게 찍어주고 카드를 초반에 구하는 게 제일 급선무일 것 같은데요. 카드를 구해봅시다. 쓸만한 놈으로 카드 나올 때까지 계속 돌리게요. 네, 카드 안 나오면 솔직히 다 먹긴 해요. 이 게임 운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카드가 좀 나와주면 좋고 안 나오면 그냥 뭐 어쩔 수 없고 계속 돌리고요. 레나? 레나 내가 써본 적이 없는데 일단 레나 깔아볼게요. 어떤 친구인지 봐야겠다. 평타의 민첩 추가 물리 데미지. 야간에는? 야간에만 좋은 건 뭐야. 최대 범위 물리 데미지 민첩 일단은 찍어 놓는데 만화 들어가느냐를 별로 내 마음이 안 드는데 일단 기사 하나 또 깔아놓고 필요없는 카드 팔아주고요. 사고팔기 하면서 카드 뽑아볼게요. 좋았어. 일단 지금은 잘 잡고 있죠. 이게 초인 난이도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초인 난이도는 힘듭니다. 초인 난이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일단 지금 봉인된 거 들어가고요. 데미지인가.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소라코인. 얘는 이제 만화가 꽉 차면 돈을 벌 수 있죠. 여기 적혀 있잖아요. 이만큼 돈을 벌 수 있어가지고 만화 꽉 채운 다음에 씁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소라코인이 떡상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바로 또 뽑아보고 엠마이 나왔다. 미쳤다리. 미쳤다리. 엠마이 나오셨다. 엠마이 나왔다. 엠마이 이따 깔아주세요. 엠마이 같은 가장 강력한 친구 중 하나거든요. 엠마이. 여기서 바로 여기다가 봉인된 거 하나 넣어줄게요. 봉인된 거 넣어주고 MI 같은 경우 스킬 요게 좋습니다. 2초마다 주위 적에게 기술 레벨, 장비로 얻은 민첩과 지능 마법 데미지 적혀 있잖아요. 요거 있으면은 애들이 한 방이에요. 거의 초반에.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친구 중 하나고요. 오 좋아요. 초반에 굉장히 좀 편하게 갈 수 있겠는데 이러면? 지금 사고. 나도 소라 나와야 되는데. 소라 코인, 소라 또 나왔다. 이소라 소라코인 두 마리 가는 게 가장 좋거든요. 초반에 이소라코인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얘네 부대정 해놓고 쿄코 저도 카드를 더 뽑아볼 거예요. 뭐 쿄코나 또 엠마이 말고도 또 하나 좀 키카드가 나오면 좋거든요. 성장형 카드. 엠마이는 성장형은 아니라서 한계가 있어가지고 성장형을 하나 노려보겠습니다. 카드 뽑아가지고 성장형 나오면 좋습니다. 성장형 제발 성장형이요. 자, 요문은 필요 없고요. 마요리 필요 없고 흑설공주는 필요... 아카드 나왔네? 이번엔 아카드로 한번 가보죠. 아카드가 좀 일찍 나왔으니까 아카드로 한번 가볼게요. 네, 일단 그러면은 8레벨 얘네 레벨을 다 8레벨, 10레벨 찍어주고 가면은 좀 좋긴 한데 흑설, 아카드 좀 기다렸다가 레벨업 하면은 그때 이제 얘네 회수해주죠. 일단 봉인된 거 하나 빼주고 아니다. 이거 8레벨, 9레벨, 9레벨, 9레벨 빼놔봐. 여기에 흑설. 이쪽에 흑설. 여기 흑설, 여기 아카드. 요렇게 들어갈게요. 아카드 같은 경우도 보면은 킬마다 힘든가 있죠? 요거 때문에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봉인된 거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카드 장점이 또 코스가 안 들어가요. 코스가 안 들어갑니다. 자, MI 7레벨이고 레나 일단 얘네 레벨 10레벨 되면 바로 팔아줄 거고요. 10레벨 되면 좀 더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여기서 침례매를 팔아주세요. 400원 됐죠? 봤는데 진 얘도 팔고 얘도 팔고 레나도 10레벨 아직 안됐고 얘네 둘은 깔아놓은 다음에 이따 팔아줄게요. 두 명은 팔고요. 흑설 같은 경우도 여기 공속이 있어가지고 요거 때문에 좋습니다. 지금 MI 킬작 잘 되고 있고요. 10레벨 되면 레벨 제한 해제해줄게요. 또 이거 스킬 찍어야 되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는 잘 잡고 있어. 그에다가 기사 챙기고 레나 맨마 기사 요렇게 있고요. 아카드 아카드 키울 때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성장형들은 이런 물량을 먹일 수 있거든요. 성장 물량. 그래서 성장 물량을 먹일게요. 근데 사실 이렇게 크게 의미는 없을 거예요. 얼마 안 늘어날 거야. 지금 초반이라서 지금 굳이 7이지. 자 먹여봅시다. 몇이나 늘어나나. 한 50인가 정도 늘어나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레벨 제한 해제를 10레벨에서 풀어주게요. 이렇게 찍어서 요거 힘 증가 스킬을 찍어줘야지 좋으니까 요걸 찍어놨고 MI도 레벨 제한 해제해주고요. 바로 주위 적에게 이거 찍어준 다음에 일단 아카드도 아이템이 나와야지 좀 힘이 받습니다. 그전까진 힘을 못 받아요. 레나 빼고 얘네들 팔아주고요. MI가 킬을 너무 많이 먹으면은 안 좋거든요. 여기로 옮겨서 킬을 주워 먹을게요. 자 여기로 옮겨 놓습니다. MI는 아카드는 여기 있는 것만 잡아주면 돼요. 여기만 아래 내려오는 거랑. 나 지금 아이템이 하나 들어갈 건데 초반에 적색칼이나 용의 창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 적색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아카드 적색칼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얘네 못 잡는 거 괜찮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킬을 해소하고 있으니까 살짝 못 잡는 거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지금은 대부분 다 흘리고 있죠. 이게 초반이라 대부분 지금 다 흘리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완제품 구매 켜놓고요. 완제품 구매 아니면 직접 조합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완제품 구매 켜줄게요. 지금 7,000원인데 거의 다 됐어. 이 적색칼이 솔직히 진짜 좋은 아이템이에요. 이게 공속도 빨라지고 멀티샷도 생기고 보시면은 스킬 좀 보여드릴게요. 자 다섯 번째 평타마다 최대 6개의 빗을 주변에 저게 투척한다. 평타에 75% 데미지를 입힌다. 평타 효과 발생도 있고 크리티컬도 있고 공속도 늘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죠. 자 이제 아카드 레벨 제한 해제해주면 되는데 레벨 제한 해제하는데 이게 900이거든요. 그래서 레벨 제한 해제해주고 이제 점점 더 비싸집니다. 지금 룰렛 잠깐만 오케이 이것만이지. 지금 일단 여기다가 스킬 힘 증가 먼저 찍고요. 7개에다 힘만큼 데미지 속박 걸림. 아카드 사기 캐냐고? 아카드 좋은 캐릭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사기 캐까지냐고 물어보면은 사기 캐는 키리토가 있어가지고 막 사기 엄청 사기까지는 아니에요. 판견판견님 안녕하세요. 네 이거 끝나고 돌려주세요. 이거 유튜브 올릴 거라 지금 공격 속도 증가 이거 빨리 레벨업 하자. 레벨 제한 해제해주면 공격 속도 증가했잖아요. 공격 속도 35% 증가 요거 일단 올려줍니다. 지금 일단은 얘 MI 위치가 여기가 조금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킬을 얼마 못 먹고 있어요. 그래서 위치는 여기로 바꿔줍니다. MI 여기다 바꿔줄게요.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어디가 또 킬 잘 먹을까? 여기가 맞나? 여기가 제일 좋나? 어차피 여기 좀 나한테 흘러들어오니까 굳이 여기 놔두는 것보단 여기 놔두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쵸? 여기 놔둘게요. MI를 일단 여기 놔두자. 레벨 제한 해제해주자. 그래서 이 스킬 있죠? 레벨당 모든 데미지 4% 증가. 요거 눌러주면 좀 더 데미지 증가되니까 요거 찍어주고 일단 두개 씁니다. 카드 뽑기를 좀 더 해야 되긴 할 텐데 1800원 일단은 용의창 먼저 넣어주죠. 우리 아카드님한테 용의창 넣어줄 준비할 거고 용의창 가격이 여기 보시면은 어딨어 8,000원이네. 8,000원 8,000원 될 때까지 존버해야겠죠? 어 여기 이제 잘 잡네? 여기 놔두면 이제 의미 없나? 다들 잘 잡는데? 여긴 키리토 키우고 키리토가 가장 좋지. 여기 나미를 벌써 키우네요. 아이젠 어 뭐야 벌써 이렇게 카드가 많아? 근데 카드만 종류가 많고 뭐 막을 카드가 없네. 여기는 쿄코 여긴 나노아 좋지.
세이버, 교코. 교코도 코스가 안 들어가서 좋은 편이라 교코로 다 막으시네요. 교코가 좋은 편이긴 하네요. 확실히 다들 교코로 막으시네. 싸가지고 좋아. 솔로를 하냐고요? 뭐가 솔로라는 거야? 지금 다른 분들 다 있는데? A보다 SR 사기 아니냐? 근데 이제 SR 카드도 좋은 게 있는데 성장형이라서 이 친구가 다른 게 좋은 게 아니라 성장형이라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매 킬마다 힘 증가 요거 때문에 좀 초반에 키우면은 후반에 다른 애들보다 좀 기대값이 높습니다. SR이나 SSR은 초반에 키울 수가 없잖아요. 잘 안 나오니까. MI 위치 바꿔줄게요. MI 위치 바꿔. 이거 계속 이렇게 바쁘게 움직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성장을 잘 하겠죠? 이 봉인된 검을 킬할 때마다 데미지 증가되나요? 이게 이걸 키우는 게 좀 핵심이에요.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거를 나중에 그 최종 아이템으로 맞출 수 있거든요. 미세테인이랑 이 고대의 보물로 킬을 꽉 채워야지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맞추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저템은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도 벌써 30레벨이야? 레벨제한 해제 벌써 해줘야겠네요. 아, 이거 아이템 이러면 어떻게 언제 맞추니? 일단 스킬은 다 찍어주고요. 아카드 스킬 중에 또 요거 마지막 스킬이 속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좋은 겁니다. 속박이라서 애들은 잠깐 홀딩 해줄 수 있죠. 엠마 아이 좋아 좋아. 이제 한만 컷 안 떨려나 애들? 애들이 이제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죽은 것 같네요. 다행히 30레벨까지 무럭무럭 컸으면 좋겠다. 30레벨에 팔면 좀 돈 좀 회수할 수 있어가지고. 무한모드만 들어가면 승리냐? 아니에요. 무한모드까지도 깰 수 있대요. 무한모드가 라운드 수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무한모드까지 이번에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요. 근데 제가 무한모드 이게 초인 난이도는 한 번도 못 깨봤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2800원. 지금 소라코인 얼마나 됐죠? 700이랑 530 좀 있어야 되네요. 아 나왔다. 이거 흑설 위치 여기로 보내야 돼. 흑설 위치 여기로 보냅니다. 그리고 카드 하나 더 뽑아주세요.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호해줘야 돼요. 아카드를. 왜냐면 얘가 던지거든요. 망치를. 망치를 던지는데 이 망치가 맞으면 스턴이 걸려요. 아카드가 그러면 일을 못하면은 킬을 못하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준비를 해주고요. 왼쪽에서 오게 된다면은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망치 이렇게 맞고 왼쪽에서 오게 된다면은 왼쪽에도 하나 깔아줄 준비할게요. 힘 12,000 체력 7,400 체력. 이 용의 창을 빨리 넣으려고 하는 게 데미지가 공속도 있지만 자기 최대 체력 35%만큼 데미지가 추가되는 거라서 그렇거든요. 데미지가 은근히 많이 올라갔는데 아직은 돈이 안 모이고 있어요. 여기도 오겠는데 이거? 하나 뽑아놔서 아카드 그냥 하나 깔아놔가지고 몸 해줍니다. 선 맞아주는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죠. 얘는 스킬 찍으면 안 돼. 어차피 버리 친구라 스킬 찍을 필요는 없고요. 한 분 나가셨네. 여기 있는 분이 나가셨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분이 먹어보다 봉인된 검 있죠. 저런 거 주워다가 쓰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나가신 분이니까. 좋아 좋아. 네? 코르미 분신도 버그는 안 쓰려고요. 아 그래요? 아 버그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버그 말이 아니구만. 일단 지금 저는 용의창 8,000원 됐잖아요. 용의창 바로 맞춰줄게요. 용의창 일단 아카드 들어가면 됐고요. 이제 카드 좀 뽑읍시다. 카드 좀 뽑을 생각 할 거고 여기가 좀 이제 비는데 여기에 좀 파견 갈까? 아직도 여기도 많이 흘리긴 해가지고 여기 있을만할걸? 여기 있을만하네. 여기다 듣고 자 1400원 소라코인 떡상 준비 중. 나미가 나와야 되는데 나미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기사랑 아카드 필요 없으니까 팔아주고요. 나미. 나미.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미가 이제 경영카드라고 해가지고 소라 대신에 나중에 돈을 벌 수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나미가 하나 나와주면 좋습니다. 일단 나미 공짜로 얻었네요. 팀원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뭐 남는 거 있으면은 달라고 하는 것도 좋긴 합니다. 지금 나오는 몬스터들 잘 잡고 있고요. 얘는 이제 슬슬 회수해줘야겠다. 이제 거의 킬을 못하는 느낌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수해줄 준비할게요. 얘도 이제 지는 개수가 올라갈수록 딜이 더 달라지기 때문에 아이템 넣어줘도 괜찮은데 일단은 이 가운데에 놓지. 여기다 두면 안 돼? 일단 지금 일단은 카드 좀 준비할게요. 아 여기 있는 거 다 놓친다고? 저거 내 것도 아닌데 왜? 일단은 지금 팔고 아 저기다도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일단은 와 블랑도르 왜 나왔어 이거 W 잘못 눌렀네 일단 챙기자 챙겨서 이동할게요 아우 아이템 넣어줘 나 아이템 봉인된 거 다시 넣어주고요 벽 색깔 터지면 양쪽 다 먹긴 하겠네요 그쵸? 흑설은 그냥 여기다 두면 될 거고 흑설 굳이 여기서 성장 더 안 시킵니다 그냥 요 상태로 공속만 올려주는 역할로 쓸 거고요 소라이다는 MI 30레벨 거의 다 됐네 나중에 회수해줄 준비하자 아카드 40레벨 이제 레벨 제한에 이제 못합니다 아카드 너무 비싸가지고 카드 뽑기 할게요 기본 카드 뽑기 하면은 알카드까지 나오기 때문에 기본 카드 뽑기로 뽑아봅시다 나미 같은 거 나미 안 나오고 지금 치르노 같은 거 나와도 좋고요 치르노 같은 거 나와도 좋고 네, 지금 나미 나왔고요 나미는 나왔고 치르노 한번 노려볼게요 치르노 조로 호로 호로 나왔네 호로도 좀 쓸만해요 호로 같은 경우도 좀 잘 쓰는 친구 중 하나니까 영입해줄게요 호로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공격속도 증가 데미지 증가 이렇게 있습니다 공격속도 증가 일단 요거 있죠 8 또 하나 올리고 나노화는 필요 없고 계속 알카드 뽑아볼게요 큐카드 큐 마도카는 일단은 마도카는 지금 쓸 필요 없지 그치. 마도카 쓸 필요 없고 아 이번에 그리고 마뎀으로 갈 겁니다 마뎀으로 갈 거고 소라코인 오리가미 지금 떡상 할 때 됐는데 이러면 슬슬 나미 떡상 먼저 준비시켜야겠다 나미 떡상 먼저 준비할게요 나미 여기 대기시키고 아카드 킬 900이고 돌아와서 나미 소라 있죠 소라 만화 꽉 찬 친구를 써주면은 4,000, 45,000원 벌고 일단은 만화를 다 써주세요 만화를 다 써주고 나미를 깔아줄 거예요 됐고 회수하고 팔고요 이 친구 와서 나미 여기다 깔아줍니다 여기다 깔아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 친구를 나미를 계속 레벨업 해주고 아이템도 맞춰주긴 했는데 레벨업이 먼저입니다 레벨업 할수록 돈을 더 많이 벌거든요 평타 칠 때마다 돈을 버는 스킬이 있어요 평타로 적에게 돈을 뜯는다 레벨 빌에서 뜯어오기 때문에 얘를 먼저 50레벨 찍는 겁니다 자 일단은 계속 레벨업 해주고요 27, 28, 29, 30, 31 40레벨 제한하는데 37,000원이 들어요 37,000원이 든다는 거 일단 기억하고 있고 딱 되겠네요 37,000원 여기서 이제 아이템을 좀 준비해주면 되거든요 41레벨 됐으면 그리고 이제 41레벨에서 멈추면 안되고 50레벨이 끝이긴 한데 50레벨까지 올려주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 평타로 얻는 돈이 더 많이 올라 확실히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레벨업은 일단 이렇게 해놓을게요 지금 381원씩 벌고 있죠 데미지 증가 스킬 있는데 굳이 이거 안 찍어도 됩니다 괜히 많이 찍어서 킬 많이 먹는 것보다는 안 찍는 게 더 나을 때가 많아요 여기 일단 노랑님은 나가셨고요 노랑님 나가셨으면 아이템 좀 줘볼게요 봉인된 거 현무가 봉인된 거 내 거야 근데 별로 아이템 좋지 않았다 현무갑은 뭐 나쁘지 않지 만화량 증가 이거는 현무가 포로한테 넣어주겠습니다 만화 레벨 해제해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불랑도르에다가 이렇게 아이템 넣어주자. 이 나미한테 넣어주는 아이템은 기본적으로 용맹의 목걸이가 초반엔 가장 좋습니다. 9,000원이 비싸네요. 공속이 제일 빠르기 때문에 용맹의 목걸이를 많이 써요. 나 지금 호로 위치가 공속 증가 1200범이네. 여기까지 사거리 닿는 거겠지? 1100이고 사거리 안 닿나 보네. 호로를 좀 더 땡겨줘야겠다. 이거 호로를 좀 더 땡겨줄 생각하고요. 자, 일단 아이템 용맹의 목걸이 하나 들어갈게요. 용맹의 목걸이 여기다 준비해주고 봉인된 검 킬은 거의 안 하겠지? 여기다 봉인된 검 넣어주자. 봉인된 검 넣어주고요. 호로 위치를 바꿉니다. 호로 위치를 바꿔주는 게 돈 버는 게 더 중요해서 그래요. 돈 버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현무감 넣어주고요. 공속 증가 스킬 찍어줄게요. 1200범 이내 모든 아군 공격속도 증가. 지금 여기는 소라코인 떡상 했네요. 그럼 바로 얘도 스킬 써준 다음에 소라코인 바로 써줄게요. 팔고 그래서 나미아노도 깔아주고요. 여기로 여기 괜찮겠지? 여기다 넣는 게 좀 더 나으려나? 여기다 두죠. 여기가 좀 더 나을 것 같네요. 근데 여기 용맹이 목걸이 하나 더 들어가죠. 용맹이 목걸이 하나 더 들어갈 거고 여기도 일단 남이 또 레벨업 시켜야겠죠. 레벨 전 해자고 레벨업하고 이렇게 계속 올려줄게요. 그리고 이제 위치 아카드 위치 좀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아까 노랑님이 있어가지고 저기 위로 옮겨놓은 건데 노랑님 나갔으니까 아카드 위치도 바꿀 생각 좀 할게요. 레벨업 계속 해주고요. 28, 29, 30, 32, 50까지 쭉 올려줄게요. 이건 용맹의 목걸이 돈까지 나오겠는데? 자, 13, 44, 45, 46, 47, 48, 49. 아, 돈 안 나오겠다. 이 50레벨 찍는 게 돈이 많이 들어, 확실히. 아카드 위치 바꿀게요. 봉인된 검. 아카드는 여기로 합니다. 아이템 하나 나왔네. 봉인 풀린 검. 봉인 풀린 검이 되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봉풀검. 보시면은 지금 데미지 그냥 써도 괜찮아요. 힘 300, 민첩 120, 지능 120. 범용 최강 장비 조합용. 모든 스킬 데미지 40% 증가하고요. 물리필 입힐 때마다 방어력 15무시. 자, 요렇게 있고요. 공속 아이템 두 개 들어갈게요. 남이 돈 잘 번다. 용맹의 목걸이. 용맹의 목걸이 하나 더 들어갈 준비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용맹의 목걸이 하나 더 여기 넣고요. 일로와서 MI 있잖아요. MI는 팔 거고 이 봉인된 검을 강화를 또 시켜줄 거예요. 지금 얘보다는 킬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옮겨놓은 다음에 MI는 팔아줍니다. 4,000원.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게 고급 카드 뽑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쓸 친구들을 챙겨주는 건데 플랑드르, 아스나 안 쓸 것 같은데? 키리토, 쿄코 뭐 다 안 쓸 것 같고요. 창월, 이치고, 모모, 마법 데미지, 블랙락 슈터, 코로 안 쓸 것 같고 쓸 카드만 챙겨야 됩니다. 아즈사나 하고요. 아즈사는 근데 이거 물뎀 정령이잖아. 나 마뎀 갈 건데 네로클라우디 흑서 나왔네요. 흑서를 원래는 아카드한테 제가 넣어줬었는데 흑서를 안 쓰는 게 더 좋아요. 평타만 계속 치는 게 더 좋아가지고 흑서를 안 쓸 거고요. MI 아스나 언제 50레벨 찍었냐고요? 41레벨에서 그냥 쭉쭉 찍었는데요. 정확하게 언제 찍었는지 기억 안 나네요. 팔자. 안 쓸 것 같아. 흑설공주 하야테는 쓸 거다. 하야테는 좋은 친구 중 하나라서 하야테는 쓰고요. 지금 가장 먼저 노려야 되는 게 미호입니다. 미호. 치르노 써야지. 미호. 미호가 나와야 돼. 미호. 다른 킬은 필요 없어요. 미호만 노리고 미호 두 마리가 필수예요. 미호 두 마리. 미쿠 흑서 같은 경우 좋은 아이템인데 일단 하야테가 쓸 거고 나머지는 딱 개매할 것 같고 요시노 레나 잔다르크 났네? 잔다르크 나쁘지 않지. 자, 팔고 캠파치 미호 언제 나오니? 미호 나와야 되는데 미호만 보세요. 미호만 나와야 됩니다. 페이트 나왔고 페이트 좋지. 페이트는 쓸게요 나중에.
알고 계속 뽑아주세요. 나올 때까지. 나올 때까지 무조건 뽑습니다. 루피 SSR. 루피는 제가 안 쓸 거긴 한데 쓰실 분 있을지도 모르니까 빼둘게요. 레이무. 미호 나왔다. 미호 두 마리. 떡상이다. 미호가 이제 또 중요하거든요. 미호. 여기다 하나 넣고. 미호 위치를 바꿔야겠다. 미호는 여기가, 여기에 맞겠다. 미호 두 마리 여기다 일단 넣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흑설 있죠. 흑설은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여기다가 흑설 위치를 놔둘게요. 여기다 놔두고 3만원. 자, 미호 먼저 레벨업 해주세요. 미호를 왜 찾아야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7, 20. 레벨 전 해제해주고 일단 30레벨 넘게까지 키웁니다. 자, 레벨 전 해제해주고요. 여기서 이거 대상의 공속률 100% 증가, 지속시간 15초, 그리고 마법 저항력 25% 감소. 마지막 스킬은 모든 데미지 타입을 마법 타입으로 바꾼다. 그 모든 데미지 150% 상승. 이렇게 있잖아요. 이 공속을 나미한테 벌어주면 나미가 돈을 더 잘 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해주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미호 이 친구 레벨 제한. 여기도 레벨 제한 해제해주고 여기도 레벨 제한 해제해주고 강제 레벨. 빨리 레벨업 해줄게요. 똑같이 양쪽에서 걸어줘야 돼요. 14레벨. 31레벨에 저 공속 걸리는 게 풀리기 때문에 31레벨까지 찍어줍니다. 25, 26, 27, 28, 29. 됐고. 바로 여기서 스킬 두 개 찍어주고. 공속 걸어주고요. 좋았어. 네, 요렇게 되면 일단은 세팅이 끝났어요. 기본 세팅은 끝났고, 이제 아이템 같은 거. 좋은 애들 준비해주면 되고. 이, 어차피 아카드를 쓸 거거든요, 무조건. 끝까지. 아카드 레벨업 해줄게요. 스킬 다 찍어주고, 이렇게. 데미징까지 찍어주고요. 디버다운이 안녕하세요. 이게, 유닛 레벨이 올라가면요, 스탯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스탯 찍어주는 것도 꽤 중요합니다. 지금 그리고 나미가, 이 친구가 지금, 엄청나게 킬을 먹고 있어요. 근데 뭐야, 이거. 사람들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흘려? 갑자기 이렇게 흘린다고? 왜? 뭐가 문제야? 막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지금 막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초록님만 막고 있는 것 같은데? 분홍님도 뚫리고 있고. 이러면은 게임 터질 것 같은데, 잘못하면.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필요없는 거 팔고요. 지금 하나 넣어줄 만한 게 미리 잔다르크나 페이트 준비해놓을까? 굳이 지금 준비할 필요는 없겠지? 굳이 지금 준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이템이나 좀 준비를 해주죠. 일단 나노와 얘네 두 명 올라와서 가장 중요한 아이템 적 이속 감소랑 그리고 공속 증가 있거든요. 아군 모든 공속 증가 요거 두 개 넣어줍니다. 용기 온장 얘한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신호나 재앙의 종 여기다 넣어줄게요. 신호나한테. 지금 보면은 240 유니카운트고 이거는 게임 터질 것 같은데요? 갈 수 있으려나? 29,000, 39,000. 아이템 하나 더 준비해줍니다. 나중에 페이트를 키울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상의 지팡이를 좀 준비해줄게요. 3개. 일단 걸어줄 만한 친구가 여기 있는 미호. 이 두 명이랑 이 나노와 하야테는 필요 없고 호로한테 넣어주긴 애매하고 나노한테 넣어주자. 아니 나 치르노한테 넣어주자. 치르노한테 넣어주는 게 낫겠다. 치르노한테 넣어주고요. 여기서 이감 스킬 찍어주고요. 치르노 키우는 이유입니다. 이속공속도 감소. 요거 때문에 중요한 거고. 자, 다시 3레벨이고. 근데 사람들이 한 명이 나가면서 좀 편해지긴 했는데 아무래도 사람 한 명 더 나가서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유니카운트가 좀 안정적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44레벨. 나중에 쓸 거를 확실히 정해놓자. 잔다르크 쓸 것 같고 페이트 빼놓고 흑서 제 쓸 친구들 다 정해놓을게요. 흑서 56,000이고
여기 있는 애들은 호로는 버릴 수 있어도 다른 애들은 안 버릴 거거든요. 흑설이랑 호로는 버릴 수 있는데 다른 애들은 버릴 생각은 없어요. 그렇게 일단 갈 거고 아카드 공인 풀린 검 아직 공인 풀린 검 업그레이드 할 필요는 없고 카드 뽑아봅시다. 지금 더 마미 오케이 마미 쓸 거고 이제 후반에 좀 쓸 카드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아즈사 치르노 요미 마미 하나 더 오케이 마미 괜찮지. 마미가 후반에 되게 좋은 캐릭이라 마르민 일단 준비해 놓을게요. 호모라 나왔네. 호모라는 안 쓸 것 같아. 호모라 안 쓸 것 같고 세이브 얼터라 세이브 얼터는 쓸만하지. 레이무 이 하나 있으니까 팔고 또 카드 뽑아주고요. 세이버 와업 데미지 필요 없고 엠마이 토카 아이젠 아이젠은 저 있어요. 단다르크 있는 아이젠은 쓸만할 것 같고 흑서 하나 또 준비해놓고요. 좋아 나노아 나노아 레벨업 해놔라. 호로도 일단 레벨업 해서 공속 좀 더 끌어올리자. 데미지 증가도 있으니까 호로는 쓸만할 것 같은데 이게 데미지 증가 배우가 아닌 것 같아도 3레벨 데미지가 꽤 큰 것 같습니다. 공격 속도도 있고 호로는 웬만하면 쓸 것 같아. 좋죠. 아이젠도 좋죠. 짤 속박용으로 스턴용이라서 쓸만할 것 같고 일단은 요 정도로 가고 있는데 제가 잔다르크 스킬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잔다르크 한번 깔아볼게요. 잔다르크 만화력 지능 변화 범위 화합 데미지 데미지 증가 빨라진다. 흑기술까지 추가 20% 그니까 데미지 증가가 있는데 흑개설을 가지고 있으면 추가로 20% 데미지 상승이 있는 겁니다. 데미지 상승용으로 쓰는 거고 일단은 투명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죠. 지금 당장 뭐 라인이 밀리거나 하는 것도 아니니까 용의 봉인 풀린 검 하나 더 나왔네. 봉인 풀린 검 있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저 마뎀으로 간다 그랬죠. 이번엔 마법 데미지 그래서 마뎀 이거 고대 보물이랑 잠깐만 팔고 여기 있는 매직 펜던트 요거 준비해 줍시다. 두 개 조합을 해줄 여기 먹어주면은 이렇게 고대 보물 나옵니다. 힘 300 증가 지능 295 마법 회복 만화 회복이 30 만화량 3000 공속 45% 스킬 데미지 10% 마지 최종 장비 마법 데미지 줄 때 대상 마법 저항력 40% 무시가 있어요. 이거 투명이네. 오케이 여기서 지금 트루싱에 바로 사주면 좋았는데 돈이 없네. 엔트리 워드 일단 오고요. 안 깔아주면 안 보입니다. 예, 깔아주고요. 이따가 트루싱 잼 사줄게요. 이거 입구 막기 지금은 못하는데 나중엔 입구 막기로 가야 되거든요. 이분들 투명인데 워드를 안 사시나? 여기는 샀나? 여기는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투명인데 안 사신 것 같아요. 125,000원이야. 트루싱 잼 사줄 생각하자. 12만원이구나. 지금 트루싱 잼 여기다가 지금 하나 준비를 해주고요. 호로한테 넣어줄게요. 그리고 제 돈이 남으니까 여기는 투명 보이는 거지. 여기 말고 아니다. 굳이 넣어줄 필요 없다. 이거 팝시다. 이거 팔아서 나 돈이나 벌래. 팔고 27,000이랑 지금 치르노 몇 레벨이야? 3레벨 일단 디버프 지속시간 감소 찍어주고요. 잔다르크 레벨 제한 해제해주고 흑설 20레벨 그냥 그대로고 마유리 아스나 필요없는 얘를 정리하자. 플랑도를 안써 너 아즈사도 아즈사는 모르겠네. 일단 일로와봐. 공인된 검 얘 몇이지? 16이고 일단 넣어놓읍시다. 공인된 검 넣어놓고 지금 다른 애들의 성장을 많이 시키면 안 되거든요. 왜냐? 계속 아카드가 키를 다 집어먹어야 돼요. 모나님 안녕하세요. 61,000원 110 유니카운트 미오 40레벨 잔다르크 치르노 이제 슬슬 치르노한테 아이템 하나씩 채워 우겨 넣어야겠네. 나 먼저 인구수 올릴 생각부터 하긴 해야겠다. 인구수 먼저 올릴 생각을 할 거고 나 아카드가 진짜 잘 컸어.
이게 보면 3800이나 됐죠. 여기 보면은 힘으로 올라갔을 때 120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얏테 끝까지 키울 거예요. 지금 보면은 나중에 만화 스킬 있잖아요. 요거 때문에 나중에 키울 거고, 만화 회복 속도. 여기 있는 애들 솔직히 이 흑설 빼고는 다 끝까지 키울 생각입니다. 지금 10만 올라와서 이 인구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인입함을 준비해 줄 건데, 그 전에 먼저 좀 중요한 아이템들을 다 챙겨놓죠. 지금 챙겨야 될 게 황철 로브. 이건 나중에 맞춰줘도 되잖아. 저 이감은 해놨고, 평타 공격, 만화 회복, 디버프 제거, 축복의 반지, 공속 증가, 물리 데미지, 타이니팡 그냥 들어가면 되나? 딱히 지금 필요해 보이는 게 없는데? 지능 추가 마법되니 방어력 낮춘다. 마법 데미지, 만화 회복, 독 저주 증가, 마법 저항 16% 무시, 이동속도, 서리가면. 이거 평타잖아. 스킬 데미지구나. 세력 회복 감소. 나중에 지금의 연간이랑 서리가면 이런 거 다 조합해주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요건 필요 없어. 여기에 있나? 필요한 게. 평타, 서리검, 이속 감소. 얘는 하나 챙겨놓자. 데미지 증가. 공격력 민첩, 모든 능력치 증가. 용린검, 황천의 로고. 황천의 로고 나중에 써줄 겁니다. 지금 일단 아이템을 보는데, 평타밖에, 마법 데미지 감소가 평타밖에 없나? 세복 회복이 감소시킨다. 적중률에다가 방어력 감소. 주변 마법 데미지 감소가 평타밖에 없나 보네. 평타로 줄이는 거다. 요거거든요. 마법 정리 감소시키는 거. 요거밖에 없다. 조금 아쉬운데. 일단은 내려옵시다. 요건 치르노한테 넣어주는 건데, 치르노 같은 경우가 이 스킬 세팅 자체가 어떠냐면은, 요거 공격 보면은 5초 동안 범위 내 무작위적이게 스킬 레벨 곱하기 10만큼 공격, 이 공격 평타로 간주된다. 요거 있어가지고 평타를 많이 치거든요. 그래서 평타 관련된 스킬인 주술장과 서리검을 이거 넣어줬어요. 평타 시 대상 이속 감소랑 마법 저항력 내리는 거 있죠. 아 그래요? 인감 안되나? 이속 감소 적혀있지 않는데? 일단은 봅시다. 이거 꼭 맞춰주라던데? 서리검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아제사, 루피. 아 오라 이감템? 이게 C형이에요? 모르겠는데. 35에다가 아직 킬 괜찮지? 26만. 아 쟤 돈 이렇게 많이 벌었어 그 사이에? 잠깐 논사에 돈을 많이 벌었네. 이 타이밍에 타이니 팜을 준비해주세요. 타이니 팜을 넣어줍니다. 여기다가 타이니 팜 하나 지어주고요. 타이니 팜 입구 쪽에 좀 많이 짓는 게 좀 좋아요. 아 그리고 나 생각해보니까 카드 좀 더 구해야겠다. 아스나, 소라, 코토리? 코토리가 이게 뒤로 빼는 거지. 안전빵 쿨코에다가 잠깐 좀만 더 볼게요. 마시로, 세이버릴리, 흑서 필요없는 거 팔고, 치르노, 치르노, 아스나, 아스나, 엠마이, 사약화 필요 없고, 페이트 하나 더. 일단은 카드는 좀 잘 나오긴 잘 나오긴 했거든요. 이걸로 잘 조합해볼까? 페이트, 나노아, 하야테, 나노아, 페이트, 하야테. 이거를, 나노아를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 나노아 좀 애매할 것 같은데. 9만원에다가. 다음에 팜 하나 더 넣어주면 할게요. 일단 지금 하나 더 친구 챙겨야 됐을 것 같으니까 흑서 잔다락한테 여기 넣어주고요. 여기서 요거 데미지 증가했죠. 요거 일단은 찍어줍니다. 요것만 찍어주고 킬은 먹지마. 킬은 못 먹게끔 하고요. 요거 하나를 키울게. 아이젠 키우자. 아이젠부터 키울게요. 숙박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이젠도 흑서 들어갑니다. 흑에서 모든 영웅들의 스킬 데미지 10% 증가. 요거 해줬고, 나중에 레벨업 하면 되고, 나중에 좀 더 레벨업 시킬 거고, 일단은 요 정도 세팅으로 해놓자.
이따가 위치 바꾸긴 해야겠네. 하얏테 30레벨이지. 하얏테 30레벨. 레벨 증가. 아직은 더 먹이면 안 돼. 키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아. 위로 올라와서 팜 하나 더 준비하고요. 타이니 팜. 팜 위치는 이번에 여기다 하나 지을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 지을 거고, 이쪽 입구 쪽에 지어주는 게 스킬 쓰는 애들이 여기 팜에도 스킬을 써요. 그래가지고 팜을 입구 쪽에 이렇게 감싸주는 역할로 갑니다. 아이젠 잔다르크. 아이젠 일단은 레벨업 해주고, 아이젠 스킬, 아이젠을 쓰는 이유가 요거 때문이거든요. 공격 범위 내 적을 경직, 기술 레벨 곱하기 초간 지속, 한 대상 한 번만 유효, 이렇게 적혀있죠. 그래가지고 양쪽 스킬 나중에 찍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요걸로 이제 아이젠을 쓸 거니까 됐고. 그리고 페이트를 제가 쓸 거거든요. 페이트 같은 경우가 이제 최종 마뎀이라고 보시면 될게요. 마뎀의 좀 핵심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마뎀의 핵심 캐릭터 중 하나고, 위치 여기다 넣어라. 페이트 일단 여기다 두고요. 나노하 미오. 아이템 아직 안 나왔냐? 봉인 풀린 검. 일단 요거 바꿔놓자. 봉풀검 고대로 바꿔놓을게요. 그래서 고대 보물로 바꿔줍시다. 매직 펜던트 내려와서 여기다 넣어주고요. 53,000원이랑 페이트가 보면은 얘는 만화량만 늘려주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좋은 친구고. 이미 이제 슬슬 저도 흘리네요. 이러면 안 되겠죠. 이제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정리를 좀 해줄게요. 이 미호 있죠. 레벨전 해제 해준 다음에 요거 마법으로 바꿔주세요. 마법으로 바꿔주면은 이제 마법 데미지 타입으로 벗기면서 데미지 50% 증가되네요. 여기는 아이템 자체가 마법 데미지 줄 때 대당 마법 저항력을 깎아주기 때문에 딜이 이제 잘 들어갈 겁니다. 45,000 흑설 나노아 페이트 레벨업 해주고, 얘네 칸들이 좀 잘못되어 있구나. 여기가 정석이고 여기가 조금 꼬여있는 거다. 페이트 잔다르크 몇 레벨이야? 29레벨. 치르노는 40레벨. 치르노 더 올려도 되긴 한데 좀 비싸가지고. 레벨 제한은 37,000원이잖아 너무 비싸다. 코로는 데미지 증가 스킬. 오케이 관망하자. 지금 현재 기다리자. 아카드 스킬 1400. 일단 무조건 고대의 보물이 하나 더 나오긴 할 것 같거든요. 고대의 보물 하나 더 나올 것 같긴 하고. 아 아이젠 아카드 뒤에 두자. 오케이 일단은 지금은 스킬 안 찍고 있잖아요 일부러. 그래서 일단 여기다 둘 겁니다. 마나랑 진으로 변한다. 일단 얘 세이 잔다르크 같은 게 스킬 하나 찍어주세요. 그리고 해줘야 되는 게 요거 작업. 현상의 지팡이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현상의 지팡이 작업 해줄게요. 그 데미지가 거의 안 나와가지고 별로 문제 없을 거예요. 현상의 지팡이 넣어줘도. 얘는 440까지 됐고. 오케이 넣어줘. 들어갔고. 나노아도 하얏테도 스킬 이속 감소 빡 이거 들어가가지고 하얏테도 넣어주자. 하얏테한테도 이거 넣어주고. 천상의 지팡이 작업. 10만. 다음에 인구 또 한번 늘릴게요. 보시면은 여기 앞에서는 거의 안 잡히죠? 아카드가 쳐야지만 거의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11만이고. 나노아 아이젠. 아이젠이랑 잔다르크 얘네들은 딜러는 아니거든요. 잔다르크는 키울만 하긴 할 거야. 이 천상의 지팡이가 지능, 만화량, 만화회복 이렇게 있는데, 얘가 천상의 지팡이 쓰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나중에 풀템 맞추면 진짜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3만 세이브 얼터. 홀딩을 세이브 얼터로 갈까? 코토리는 뒤로 빼주는 거고, 페이트 두 마리에다가 마미. 인구만 충분히 갖춰진다면은 이게 후반에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일단 여기다가 팜 하나 넣을게요. 팜 하나 이쪽에도 하나 지어주고. 나중엔 입구에서 막아야 됩니다. 슬슬 입구로
바꿔줄까? 아직까지는 보면은 여기가 흘리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입구로 바꾸긴 좀 힘들거든요. 조금씩 앞으로 당겨줘야 될 것 같아요, 애들을. 조금씩 앞으로 당겨줄 거고. 일단 세이머 얼터 이 친구는 여기 더 잡아야 된다. 세이머 얼터 여기다 하나 넣고요. 얘가 쓰는 이유가 요거 범위 속박 1.5초 요거 때문에 씁니다. 그리고 이거 나중에 요거 있는 거 흙에서 먹일 수도 있고요. 이 친구 흙 써도 나쁘지 않아요. 세이버 같은 경우는 아예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요거 있죠. 회복시킵니다. Q, R, 스누 주변 만화 회복도 있죠. 나중에 맘이라는 캐릭터가 만화가 모자랄 텐데 얘랑 하야테랑 해가지고 만화를 많이 챙겨줄 겁니다. 아카드 일단은 하나 아이템 하나 더 나왔네요. 아카드 올라와서 아이템 만들어줄게요. 고대 보물 그리고 매직 펜던트 아이템 넣어주고요. 아이젠 위치 바꿉니다. 아이젠은 위치를 여기로 바꿔주세요. 여기 여기서 스킬 쏴줄 거고 얘네들 스킬 있잖아요. 스킬 시전 지역을 정해줄 겁니다. 여기로 정해. 아이젠도 잠깐 스킬 시전 지역을 미리 정해놓고요. 미리 정해놓는 게 좋은 게 이상한 곳에 쓰지 않게끔 정해놓는 거예요. 여기다 쏘고 호로는 위치를 살짝 바꿔가지고 호로 위치로 위로 저 땡겨주고요. 호로는 좀 뒤에 있어도 되긴 해. 여기 있어도 상관없어. 위치는 여기 있어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 둘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잔다르크 잔다르크 위치는 여기로 갑시다. 여기다 넣어주고 500이고 55 아카드를 아직은 기다려. 초롱님 잘하고 계시고 주황님도 잘해주고 계시고 좋아 좋아 분홍님도 잘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인구 하나 더 늘리죠. 인구 하나 더 늘릴게요. 팜 하나 더 타이니 팜 하나 더 타이니 팜 하나 더 여기다 짓고요. 이 코토리를 제가 나중에 준비해줄 건데 코토리는 미리 보여드릴게요. 코토리가 되게 중요한 게 코토리 스킬이 보시면은 어딨어? 어? 코토리가 아니었나? 돌려보내는 게 코토리 아닌가요? 돌려보내는 거 코토리였던 것 같은데? 코토리 흑서슨이야? 아스나 흑살 아닌데? 홈에이지 사토리요? 아씨 홈에이지 사토리였어? 다시 뽑아야 돼. 홈에이지 사토리요? 아네 홈에이지 사토리였어. 이럴수가. 또카 레나 아까 판 거 같은데 홈에이지 사토리. 아주 끼리토 나노와 플랑드르 엠마이 아네 이거 뭐야 어이가 없구만. 세이브 월터 일단 준비해놔. 세이브 월터 준비해놓고 나 레벨 제한 해제는 풀어줘라. 어적이 없구만. 일단은 카드 계속 뽑으세요. 지르노, 하야테, 나미, 캠파치 필요없고 코메이지 사토리 어딨어? 코메이지 사토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미 일단 빼놓을게요. 마미는 쓸 수도 있으니까 잔다르크 필요없고 계속 뽑아주세요. 마미 하나 더 마미 쓰실 분들 있나? 마미가 진짜 마데메는 제일 강력한 유닛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마미를 거의 무조건 챙겨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챙기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웬만하면 챙기는 것 같더라고요. 페이트 하나 더 나왔어? 페이트 하나 더 빼놓고 있다는 페이트가 페이트 많이 나오긴 했네. 페이트가 딜러 중에는 마뎀 딜러 중에서 솔직히 제일 세긴 하지. 아이템 세팅 같은 게 잘 돼가지고. 아 근데 안 나온다 고메이지 사토리. 고메이지 사토리 안 나오는데 어떡해. 자 지르노 플랑드르 하야테 아이템 보자. 작업하고 있어요. 작업하고 있고
이 호로한테 이거 하나 더 천상의 지팡이 하나 준비해야겠다. 천상의 지팡이 작업할게요. 아 이게 근데 솔직히 당황스럽네요. 나는 분명히 꼬마이즈 사토리 준비는 해놓은 줄 알았는데 아 포토리가 아니었어. 꼬마이즈 사토리였대. 팔고 지금 몇 라운드지? 슬슬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기본은 사토리 나왔다. 사토리 나왔어요. 얘인가 본데 사토리. 보자 스킬 보자. 자 범위 적에게 이속 감소. 범위 안에 적을 스폰 장소 이동시킨다.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만약에 좀 흘렸잖아요 유닛을. 그럼 요걸로 돌려보내가지고 여기 다시 스폰 장소 돌려보내서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요게 좋은 겁니다. 좋고요. 일단 필요없는 거 팔고. 좋았어. 천상의 지팡이 왜 안 들어왔대. 천상의 지팡이 단다르 페이트. 페이트 일단은 스킬 하나씩 찍어주세요. 페이트 스킬이 좀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현재 만화량으로 범위 데미지를 하나 주고요. 민첩 300% 증가, 지능 100% 증가 스킬 있죠. 그리고 최대 만화량의 공속을 얻습니다. 최대 만화량만큼. 그리고 평타에 최대 만화량의 추가 마법 데미지 이렇게 있어요. 접하고 세이버도 일단 레벨업 제한 해제해주고 나노아 치르노 아이젠 잔다르크 뭐야 만화. 아 얘한테 있었던 아이템이었구나. 천상의 지팡이가. 천상의 지팡이 하나 더 아래로 옮겨놓고 여기다가 넣어줘. 이렇게 넣어주고요. 아직까지는 잘 맞고 계십니다 우리 아카드님이. 아카드님 진짜 세다. 세기는 나노아 아이젠도 이제 요거 스킬을 하나씩 찍어주면은 이제 홀딩이 되거든요. 이쪽에 홀딩용으로 일단 준비할게요. 왜냐면 천상의 지팡이를 작업을 해야 돼요. 페이트가 두 마리나 있기 때문에 천상의 지팡이 작업을 미리 합시다. 준비해놓고 어차피 여기 홀딩 오래 되면 또 좋은 게 이 나미가 돈을 더 많이 벌죠 그동안.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47 52라운드까지였나? 일단 인구 하나 더 준비하고요. 타이니 팜 하나 더 아래 내려와서 팜 하나 더 깔아줄 겁니다. 여기 팜 하나 더 여기다 깔아주고요. 3300딜 21,000 이거 하나만 더 들어가면 되는데. 일단 나중에 고대의 보물 있잖아요. 요건 나중에 딜러들하고 나누긴 할 건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마법 데미지 저항을 줄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딜러들이랑 나눌 겁니다. 내 거 맞기도 좀 빡빡한 것 같은데 이제는. 그쵸? 다른 분들 것까지 잡아주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정도 작긴 하지만 확실히 딸리는구만. 페이트 레벨 전 해제해주고 잔다르크 흑설공주 아이젠 세이버 얼터. 뭐야 세이버 얼터 여기 왜 하나 들어가있어. 얼터 여기 빼놓고 세이버 얼터 하나 더 넣으면 마미 세이버 얼터 하나 더 넣어줄게요. 어딨어 흑서? 이미 넣을래도 다 넣었지? 사토리한테 넣을 필요 있나? 흑서? 킬트 아스나 세이버 얼터 흑설공주 캠파지 박을 레멘이야. 세이버 얼터한테 가자. 세이버 얼터한테 넣어주고 세이버 일단 이 친구도 아이템 여기서 천상의 지팡이 하나 넣어줍니다. 슬슬 아이템 세팅해야겠다 얘들. 얘 솔직히 킬로 먹을 수 있는 거 아카다 킬로 먹을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 그래서 준비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리오 페이트 33레벨 치르노 위치 살짝 바꿔주고 앞으로 당길 준비하고 하얏테는 무조건 당겨야지. 하얏테 위치 여기로 갑니다. 천상의 지팡이 천상의 지팡이 끝났으면 천상의 지팡이 더 챙겨줄게요. 두 개 더 챙겨봐.
내려와서 여기다가 선상의 지팡이 넣어주고 지로노도 끝났네? 지로노도 넣어줍시다. 이 하야테가 이감이랑 속박 그리고 요거 있죠? 이감 둘 다 있어가지고 거의 써. 그리고 하야테한테도 그 아까 전에 있었던 흑서 넣어주면 또 스킬 딜 스킬이 있긴 합니다. 리안님 안녕하세요. 아카드 은퇴해야겠네 이거. 지금 아카드님 힘이 다 했는데 너무. 아카드님 혼자서 할 수 있는 구간은 여기까지네요. 지금 많이 힘들죠 보면은. 마법 데미지 감소가 엄청 많아가지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잘 잡아주고 계시지만 이제는 은퇴 각이 보입니다. 자 호로 미오 미오. 미오도 천상의 지팡이 준비해야겠다. 천상의 지팡이 준비하고요. 야, 유니카운트 너무 차오르는데? 천상의 지팡이 두 개 각각 넣어주세요. 자 미오가 천상의 지팡이 만들었잖아요. 이게 최대마량 8%의 지능으로 바꾸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페이트 아이템 작업을 요걸로 한 겁니다. 최대마량 8%의 증가 엄청 좋은 거죠. 최대마량 증가니까. 그래서 얘는 나노아가 페이트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거의 웬만하면 천상의 지팡이 넣고요. 아이템 요거 하나 있죠. 고대의 보물 하나만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트 있잖아요. 이제 스킬을 찍어주세요. 페이트 스킬을 찍어주고 여기 있는 친구들 이제 다 레벨 패가지고 여기 입구에서 막아줄게요. 스킬 다 하나씩 찍어주고 좋아요. 얘는 스킬 쓰는 위치 시전 지역 여기로 고정시켜놓고요. 홀딩 있으니까 직후 얘도 스킬 찍어 이렇게 찍어주고 좋아요. 찍어주고 어딨어 잔다르케 스킬 찍어주고요. 아이템 빨리 맞춰줘야 된다. 지금 타이밍에 아이템 들어가야 돼요. 아이템 일단 넣을 게 이 지배인 지팡이라는 아이템 되게 꿀템입니다. 마뎀 딜러즈 그리고 멸망의 모자도 좋고요. 그리고 파마의 지팡이도 준비해주세요. 이거를 여기 있는 이 세이버한들한테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멸망의 모자 파마의 지팡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배의 지팡이가 주변에 범위 24 스킬 데미지 있죠? 장비 자용화를 켜지 이렇게 해주면 스킬 써집니다. 쿨타임 25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켜짐 해놓고 레벨업 일단 해놓고요. 여기는 지금 뭐 안 들어갔냐? 천상의 지팡이랑 파마의 지팡이 안 들어갔다. 천상 파마 천상의 지팡이 파마 지팡이 그리고 파마의 지팡이 둘 다 챙겨주고요. 아 지능 데미지 드가는 거? 아 근데 얘네들은 그거 못 쓸 것 같은데? 얘네들은 체력 회복 감소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스킬 쓰고 나서 죽음의 연관 있잖아요. 체력 회복량 감소 있잖아요. 요거 하나 들어가고요. 서리 가면 있죠. 스킬 데미지 이거 이렇게 두 개 들어가야 되거든. 둘 다 한 명씩 나눠줍시다. 세이버한테 이렇게 나눠주고요. 양쪽으로 아이템 꽉 찼죠. 얘네는 스킬 회복시킨다. 직성화합 데미지 아이스킬 찍어주고 세이버 15만 일단 인구 하나 더 늘어나니까 여기다가 타이니 팜 하나 준비를 해주고요. 또 여기 타이니 팜 하나 들어가죠. 타이니 팜 하나 준비해놓고 이 마미를 하나 준비할게요. 아우 너무 많이 열린다 저쪽. 여기다가 여기 마미 하나 준비해주세요. 마미 위치 여기가 맞나? 좀 더 앞으로 당겨야 되지 않냐? 마미? 마미 좀 더 앞으로 당겨. 여기가 좀 더 이상적일 거야. 여기 여기다 넣어주고 마미도 이따 나중에 성장시킬 겁니다. 지금 일단은 넣어주기만 했어요. 페이트 레벨 전 해제해주고 하얗게 이렇게 다 찍었죠? 이렇게 다 찍었고 페이트 같은 경우는 천상의 지팡이랑 아까 말씀드린 아이템만 들어가잖아요. 천상의 지팡이 하나 더 넣어. 천상의 지팡이 하나 넣어. 호무라 쓸 거냐고 너 쓰세요. 쓰세요. 호무라 쓰라고 말씀드릴게요. 페이트 지팡이 지팡이 하나 더 넣자. 그냥 깡리를 올려버리자. 천상의 지팡이 두 개 들어가고요. 좀 조용해졌는데? 끝났나? 잔다르크 흑설공주 치르노 치르노도
레벨 제한 해제해줘. 이따 7원으로 레벨 제한 해제해줄 거고. 자, 끝났나 보다. 이거 되게 조용해졌어. 고대의 보물. 일단 아카드 위치 있죠. 아카드 여기로 옮겨놓습니다. 끝난 것 같아요. 끝났네. 이거 뜨면 이제 무한모드 들어가는 거거든요. 빨리 들어갑시다. 준비 세팅해야 돼, 지금. 지금 빠르게 세팅해야 됩니다. 아카드 들어가고. 자, 이거 아이템 뭐야? 이 창, 봉인 하나 들어가고. 여기서 일단 고대의 보물 여기에다가 일단 이렇게 넣어주면 나노하는 아이템 세팅 끝났고요. 지금 7호노 위치를 바꿔줄게요. 7호노 위치 여기로 갑시다. 아, 안 깔려. 안 보여. 나오면 깔아주면 돼요. 나오면 깔아줄 거고. 흑설을 공속을 빼줘야 될 것 같긴 한데 거의 의미가 없거든요. 흑설을 빼고 다른 거 뭐 마미를 넣던지 페이트를 넣던지 합시다. 일단은 얘는 아이템 넣어주고 주술 장갑 현상이 지팡이 여기 있죠. 호무라 있죠. 호무라 호무라 위치를 바꿔주세요. 이 호무라래 미호 있죠. 미호 위치를 바꿔줍니다. 사정거리가 이게 다른가? 공소 이렇게 일단 공소 걸렸고 얘는 아카드한테 일단 걸어야겠죠. 아카드한테 걸어주고 천상의 지팡이 일단 넣어주고요. 얘는 아이템 또 넣어줄 겁니다. 적 데미지 감소 시키는 그런 거 아이템 넣어줄 거고 치르노 치르노에 있는 천상의 지팡이 하나는 잔다르카테한테 넘겨놓고 아카드 뭔가 아이템 하나 비는 느낌인데? 생각하니까 그거였다. 하나 더 넣어줘야 될건? 저 친구? 일단은 여기서 주술장갑 있죠? 평타에 추가로 50 데미지 요고 마법정령 내리는 거 요거 하나 준비해줄게요. 아카드한테 이렇게 넣어주고요. 호로 위치 바꿔줍시다. 살짝 호로 위치 여기로 가는 게 좋겠네요. 아이템 다 넣어주고 투르싱댐 현무갑까지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 현무갑은 아니다 현무갑 그냥 놔두죠. 써 레벨 제한 해제해주고 스킬 일단은 하나씩 더 찍어주고 마음이 8레벨 오케이 됐다. 나 보자. 여기가 지금 홀딩이 되면서 잡힐 거거든요. 이쪽 라인이 그릴 거고 연관 아이템 치르노 허리검 지금 나오자마자 바로 잡히죠. 이렇게 일부러 준비를 해준 거예요. 나오자마자 빨리빨리 잡히게끔. 좋아 좋아. 요 긴장되긴 하네. 이거 페인트 하나 더 준비해주자. 오로 말고 여기 있는 이 흑설공주를 빼주고요. 우리 흑설공주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흑설공주를 뒤로 빼주고 여기 있는 페인트 하나 더 준비할게요. 딜러 여기다 준비해줍니다. 용기의 훈장 있잖아. 용기의 훈장은 넣을 게 잔다르크한테 넣는 게 맞겠는데 잔다르크한테 일단 넣어주고 레벨 제한 해제해서 공속 증가 찍자고? 아 그렇게 그렇게 써보자. 평타로 해서 써보자.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네요. 공속 빨라가지고 좋아 보이네.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죠. 그거는 그렇게 생각은 못해봤네. 아카드랑 세이블 지금 일단은 아카드 킬을 거의 다 먹고 있어. 이제 거의 끝났고 돈은 솔직히 나미로 버는 거거든요. 나미로 그래가지고 나미가 좀 많이 쳐주면 좋은데 나미가 킬을 얼마 못 먹죠. 지금 현재는 너무 입구에서 잡히기 때문에. 근데 입구로 다 옮겨놔야 돼 이게. 안 그러면은 이제 게임이 터집니다. 그래도 입구를 살짝 옮겨놓은 거고 남이 열심히 일해라. 자 일단 정리 좀 해보자. 호로 얘는 일단 솔직히 이거 천상의 지팡이 준비한 거고 마미, 아이젠 31이고 나중에 만화 부족하긴 할 거야. 스킬 얘 또 찍어주죠.
아군 만화 회복 일단 두 개 찍고 속박 1초 직선모합 데미지 요거 찍고요. 요 상태로 32레벨로 일단 두자. 지능 1400대 지능 1100대 천상의 지팡이 지배의 지팡이 쓰고 있는 건가? 일단 여기는 지배의 지팡이도 잘 안 쓰고 있어서 여기도 안 쓰고 있고 일단은 천상의 지팡이 하나 바꿔줄 거를 찾아보자. 하얏에 있는 천상의 지팡이를 그렇지 두 개 바꿔주자. 나노아한테 옮겨주는 게 조금 더 이쁠 것 같아서 어디 갔지? 두 개 바꿔놓고 남은 분이 초록님 그리고 이제 주황님 이렇게 남았네요. 이게 놓치면 그때 이제 몇 마리 이상 놓치면 게임 터지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잘 맞고 있는데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마미 레벨업을 좀 해줄게요. 마미가 마미를 소개를 안 드렸는데 마미도 되게 강력한 친구 중 하나입니다. 일단은 계속 레벨업 해라 마미. 초롱님처럼 자리 잡는 게 훨씬 더 좋다. 나는 근데 내가 배운 분은 웬만하면 입구에서 컷 하라는데? 그 나중 가서 후반 갈수록 입구에서 잡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대요. 초반에는 그냥 넘어가는데 그 점점 후반 갈수록 빡빡해가지고 입구에서 나오자마자 잡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일단은 마음이 있잖아요. 인첩 절대 증가 요거 아이템 챙겨줄 거거든요. 마미 아이템은 기본적으로 혈검이랑 번개 방패 그리고 녹색 원석 적색 칼 요렇게 혈검 하나 더 요렇게 일단 넣어주면 되거든요. 이 마미 같은 경우도 또 되게 키캐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마미는 어떤 것 때문에 키캐릭이냐면은 스킬 일단 다 찍어주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이 여기 있는 평타의 민첩만큼 절대 데미지 만화를 소미하면서 계속 절대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 중 하나입니다. 여기 공속 증가도 있고요. 자기 공속 빨라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범위 속박 범위 와 속박도 있죠. 속박도 있어서 좋은 친구고 나 스킬 시전 지역은 여기로 갈 거예요. 나오자마자 스턴 걸어주게끔 아이템 아카드에 있는 이 고대 보물 있죠. 고대 보물 또 하나 빼가지고 마미한테 넣어줄게. 그리고 봉인된 것 하나 더 넣어주면 좋겠네요. 아카드 거의 이제 후반 가면 작업은 거의 못하긴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일단 넣어줄게요. 그리고 봉인 풀린 검 이거 있죠? 이거 빼가지고 여기서 고대 보물이랑 마력 매직 펜던트 하나 준비해줄게요. 아카드한테 일단 넣어주고 아직도 아카드가 키를 먹고 있긴 하네. 그쵸? 아카드가 메인 캐릭이라 아카드 2255 힘 2255 밖에 안 늘어났어? 별로 안 늘어났는데 생각보다 자 일단 마미 레벨업을 풀러까지 할 겁니다. 왜냐면은 레벨업 해주면 스탯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레벨업 풀러까지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이제 아이템을 제가 이렇게 넣었잖아요. 만화 리젠이 안 되면은 이 번개방패가 평타 만화 회복 그리고 이제 녹색 언석이 만화 회복이잖아요. 만화 리젠 이렇게 넣었는데도 만화 리젠이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만화 리젠이 안 되면은 뭐 다른 거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고대 보물이 들어가면 만화 리젠이 그렇게 부족하진 않을 거예요. 올라가자. 원체 만화 리젠이 높아가지고 일단은 레벨업 다 해주고요. 50레벨 일단 찍어놨고 아직까지는 잘 맞고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10라운드부터 좀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60라운드까지 있어요. 무한라운드는 근데 거의 무한라운드가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이거 미호 있죠. 이제 미호 레벨을 해가지고 이 페이트한테 페이트가 지금 라인들이 되게 좋을 거거든요. 페이트한테 어딨어 내 페이트 여기 있는 페이트한테 이거 스킬 아까 전에 있던 거 이거 있죠. 마법 있죠. 마법 걸어줄 준비할게요. 데미지 좀 보자. 지금 타이밍에 진짜 난리 나죠. 저도 잘 안 잡히는 거 보이시죠. 스킬 일단은 홀딩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냥 무난하게 녹진 않습니다. 얘네들이 이 타이밍에 아이템 더 준비해야겠다. 일단 아이템 중에 좋은 게 이 타이밍 때 황천의 로보거든요. 받는 데미 증가 있죠. 요거 준비해주고요. 잘 내려와서 넣어줄게요. 일단 두 분 다 아웃 되셨고 황천의 로보 양쪽에 넣어줄게요. 레벨 전 해제해준 다음에 위호 마법 올리고 이거 찍은 다음에 마법 어딨어 여기 우리 페이트한테 이거 걸어주고요. 마법 데미 증가 바로 강제 레벨업해서 얘도 50레벨 찍어주세요. 50레벨 찍어줄게요. 페이트도 스킬을 아주 지 맘대로 쓸 수 있으니까 페이트도 스킬 실현지역 여기로 정해집니다. 이쪽에서 스킬 실현 여기로 하게끔 여기로. 일단 현재까지는 잘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 아이템 안 쓰는 것 같은데 너? 범인의 황천해로구 쿨타임 30초 이거 자동으로 쓸텐데 현재 AI 오토로 쓰는 건지 모르겠네. 얘는 오토로 지정 못한다고? 아이씨 왜 얘는 안 돼. 황천의 로봇 일단 준비해 줍시다. 아이템을 자동으로 쓰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일단은 풀 알아서 도는 거 같죠? 자 봅시다. 얘는 아이템을 쓰는 거니? 자동 상비 켜짐 치르노 쓰는 거니? 자동 장비 일단 사용 켜짐 일단 둘 다 켜놔야겠다. 네, 치르노 쓰고 있고 반다라크도 쓰고 있네요. 됐고요. 이 타이밍에 하야테 있죠. 하야테한테 아이템 요거 죽음의 연관 그리고 서리 가면 둘 다 넣어줍니다. 죽음의 연관 잔다르크도 잔다르크도 나쁘지 않지. 하야테한테 넣어주고 스킬 쓰는 위치 시전 지역 정해놓을 거예요. 이쪽으로 나오자마자 잡을 수 있게끔 정해놓으면 되는 거고 지금 일단은 요것도 남목도 좋긴 한데 좀 아까운 느낌이네. 죽음의 연관이랑 황천의 로브 황천의 로브 하나 사서 뒤에 있는 하야테한테 하나 더 넣어주고요. 넣어주고 14라운드입니다. 현재까지는 잘 맞고 있죠. 아카드 킬 얼마나 먹었니? 고대의 몸을 두 개 가지고 있고 마미 만화 확인해보고 마미가 번개방패가 없어도 꽤 잘 잡겠는데 만화 사용하는 것 좀 보죠. 왜냐면 만화 회복이 지금 세이버가 두 마리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자르지 않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번개방패 하나 없어도 되겠다. 번개방패 지금 없어도 될 것 같고 만화전이 없어도 된다? 아 그래요? 녹색원석도 없어도 된다? 그 정도다? 아 보자 그 정도면은 말씀대로 아예 없어도 되면은 다른 거 준비해줄 거예요. 괜찮네요. 일단은 현재까지는 괜찮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 아이템 중 주술장갑 하나 준비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도 황천에 하나 들어갈까? 황천의 로브 오케이 오케이 내려와서 아이템 넣어줍시다. 장갑 황천의 로브 이 만화 저항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꼭 넣어주는 게 좋아요. 녹색 원석은 나중에 마미 또 하나 쓸 수도 있으니까 준비해놓고 마미 하나 더 이따 인구 여유되면 마미 하나 더 넣을게요. 아이젠 스킬 위치가 조금 여기로 쓰는 게 좀 더 좋겠네. 요런 느낌으로 좀 더 좋을 것 같아. 스킬 위치 바꿨고 와 이거 뭐야 못 잡아? 와 깜짝 놀랐네. 못 잡는 줄 알았어요. 뒤에는 페이트 키워야 되나? 페이트 키우자. 호로 넣어주고 크고나 사이 일단 잔다르크 하나 빼고 아이템 아, 마미로 갈까? 마미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레벨업 해라. 일단 레벨업 해주고
아이템 스킬도 세트가 있나? 아 그래요? 몰랐네. 일단 계속 레벨업. 헤이트 먼저 40레벨 찍어줍니다. 레벨업하고 아 나왔다. 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코토리님 뒤에 있었잖아. 사토리님 우리 사토리님 먼저 켜야지. 사토리님 있었네. 내가 사토리를 준비해놨죠. 마니라스를 대비해서. 그래 이거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었네. 레벨업하고 요거 찍어주고 되돌린다. 일단은 레벨업 더 밀어줘야겠네요. 다른 스킬 찍으면 안 된다고요? 아 그래요? 스폰 장소 되돌린다. 공유합 때문에 왜 다른 스킬 왜 찍으면 안 되지? 만화 회복량 증가 효과를 받지 않는다. 만화가 소비된다. 일단은 얘들 만화를 회복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천상의 지팡이를 넣어주고 아까 나고 녹색 원석 하나 있지 않니? 번개 방패 녹색 둘 다 준비해주자. 일단 넣어주자. 둘 다 일단 넣어주자. 아 만화 소모량이 많으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흘러내리면은 이 친구가 스킬 써서 잡아주겠죠. 그러면 됐습니다. 페이트 이 친구 일단 스킬 다 찍어주고요. 레벨업 계속 밀어주고 자 레벨업 레벨 전 해제 계속 레벨업 밀세요. 아우 지금 40레벨 됐고 50레벨 찍어준 다음 아이템만 맞춰줍니다. 자 일단은 친구도 50레벨 찍었어요. 스킬은 다 찍어주고요. 페이트한테 넣을거 고대의 보물 하나 일단 챙겨주고 우리 고대의 보물 하나 챙겨주고 내려놔봐. 5대의 보물 하나 챙겨주고 이 천상의 지팡이를 더 준비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천상의 지팡이 그리고 지배의 지팡이 하나 넣자. 얘는 지금 만화 좀 모자랄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페이트 둘 다 준비해주고 호로 마지막 스킬 요거 하나 남았지. 레벨 제한 해제 요거 하나 찍고 늑대 네 마리 소환 이거 스킬 찍어놔봐. 이거 페이트 이거 오토 스킬 자동사용 켜짐 해놓고 스킬 시전 위치 여기로 정해놓고요. 10만 이번에 인구 하나 늘어나면은 마미 하나 더 추가해줍시다. 아직까지는 잘 잡고 있어요. 지금 몇 라운드냐? 21라운드 지팡이 누구로 세팅하냐? 치르노? 치르노 아이템 바꿔주자. 치르노를 여기서 어딨어 천상의 지팡이 넣어주고 지팡이랑 천상의 지팡이랑 그 다음에 얘야말로 번개방패가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번개방패 어디야 번개방패 여기있다. 번개방패 둘 다 사주고 아이템 넣어주고 치르노 여기있다. 이렇게 넣어줄게요. 둘 다 넣어줬고 괜찮니? 딜은 확실히 아직까지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좋아. 약간 불안. 저도 약간 불안해요. 약간 불안한데 어쩔 수 없어. 일단은 되는 데까지 해봅시다. 아 딜 좋아 근데. 아 딜 진짜 좋아요. 난리 났죠 지금 스킬만.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스킬이. 지금 만화 부족한 게 있나 확인을 해볼 건데 살짝 마미가 이제 너무 일 열심히 해서 만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줄어드는 양이 좀 있습니다. 아 세이버 일단 얘 레벨업 해주겠다. 세이버 30레벨 여기서 레벨 제한 해제해주고 요것만 찍고요. 요것만 찍고 이건 1스킬만 찍어도 되거든요. 이거랑 마법 데미지 증가 온 데미지 증가만 찍어줄 거예요. 아, 이거를 큐스킬을 많이 찍을 필요가 없거나 하나만 찍어놓을 거래요. 쿨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었네. 잠깐만 인구 하나 늘리자. 마미 하나 더 준비하면 된다. 타이니 팜 준비해놓고 타이니 팜을 여기다가
준비해주고요. 마미 뒤에다가 우리 마미님 하나 들어갑니다. 마미님 하나 준비해주세요. 마미 근데 아이템 맞추고 이러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다립시다. 믿어. 오, 좋아 좋아. 아주 좋아요. 31이고 32고 모르간 스카리오 모르간 진짜 미쳤네. 계속 쓰네 진짜. 마미 일단은 레벨업 해줍니다. 마미 이제 레벨업 해줄게. 돈 생겼으니까. 어? 공성포파 하나 안 걸렸나? 어 오케이. 아까 쿨 때문에 안 걸렸나 보다. 어쩐지 돈이 되게 늦게 걸린다 했는데 아까 전에 맞아 쿨 이어가지고 못 걸었는데 그걸 깜빡하고 있었나 봐요. 일단 지금 마미 계속 레벨업 해줍시다. 둘 다 나미한테 걸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공속을 빨리 늘려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지금 계속 레벨업 해주고요. 34레벨, 35레벨, 37, 38, 39, 40 매전 해줬고 아이템 맞출 준비하자. 스킬 여기 있는 친구 다 똑같이 찍어줄 거고요. 요거는 이렇게 찍고 일단 스킬 시전 지역은 여기로 갈 겁니다. 여기로. 자, 마미 아까 아이템 있었죠? 야 이거 다른 분들 아이템 없나? 오 야야 주소하라. 봉인된 건 봉인된 건 봉인된 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싸? 적색칼 봉인된 건 봉인된 건 뭐야 봉인된 거 왜 다 백달이야? 다 백짜리야 왜? 혈검 혈검 하나 쓸만하네. 구름이 적색칼 일단 적색칼 아래 내놓자. 적색칼을 일단은 아래 내려놓고 여기다가 일단은 혈검을 여기 이렇게 넣어주고 구름이는 팔고 올라와서 아이템 맞춰줄게요. 혈검 하나 더랑 그리고 얘는 적색칼 이미 있었지. 그러면 요거 주술장갑 준비해주고 이거 두 개였나? 아 얘 아이템 하나 파마의 지팡이 의미 필요 없을걸? 얘 뭐가 할지 가야겠다. 얘는 저거 안 들어가거든요? 아 얘는 정석으로 들어가야겠다. 왜냐면은 얘 마나 모자라요. 얘 마나 모자라가지고 정석으로 들어가야 돼 이 친구.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 아이템 켜짐 해 보이냐? 어 이제야 쓰네 아이템. 지금 두 개 넣어주고 혈검 만화 확실히 모자랄 것 같네요. 보니까 지금도 모자라거든요. 번개방패랑 아이템 들어갈게요. 번개방패 그리고 녹색 원석 둘 다 들어가고요. 여기다 넣어주고 레벨업 다 150레벨 일단 찍어줄게요. 레벨업 해서 사토리에 있는 거 그냥 사토리 쓰려고요. 50레벨 오케이. 일단은 확실히 잘 잡고 있습니다. 나오면서 홀딩 걸리면서 아직까지는 잘 잡아주고 있어요. 불안하다고요? 아니에요. 사토리가 어차피 뒤에서 버텨주고 있는데 뭐가 불안합니까? 마나 고정이라고? 마나 리젠 고정? 마나 리젠은 받지 않아요? 아 마젠도 고정이야? 아니 이거 뭐 이런 캐릭이 있어 이거. 어떻게 키워 쟤는 그러면? 쟤는 마나 그러면 한 번인가 두 번밖에 못 쓰겠네? 휴. 아 뭔데 마나가 없는데? 아 마나 소비된다고 써있는데? 스킬 레벨만큼 마나가 소비된다. 다시 범위는 얼마나 되는 거지? 범위는 넓긴 한데 원석 6개 껴는 무한 고정이라고. 아 하긴 하긴 무한으로 쓰긴 하지.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 10만 카쿠나사이 사이. 일단 지금 페이트 하야테 아 하야테 황천의 로봇을 안 쓰는 것 같거든. 이거 써주고
너 일로 와봐. 하얏한테 넣어줄게. 이거 지베이랑 파마의 지팡이 하나 넣어주자. 얘도 이제 주변에 있는 애들도 딜 좋아줘야 돼. 얘랑 얘랑 넣어주고. 얘 지금 고대하고 있고. 하나 아이템 뭐 넣지? 공이 고대해 보면 아카드가 메인 딜은 아니거든? 황천으로 마나 넣어주자. 지금 아카드보다는 다른 애들 메인 딜이야. 장비 사용 켜지면 하고. 마미나 페인트 늘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오케이, 마미 하나 더 늘리쯤이나 할게요. 마미가 어쨌든 메인이니까 11만이랑 아직까지는 좋네요. 페인트 페인트 지팡이 잘 쓰고 있고. 얘 누구지? 잔다르크 1200. 이제 슬슬 나미템을 바꿔줘야 됩니다. 나미템을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은 이 정도 왔으면 나미템 바꿔주자. 이거랑 주술장갑 요 세트로 갈 거예요. 요렇게 두 개 세트로 넣어주고 여기 있는 이 용맹의 목걸이 팔아줄게. 이렇게 둘 다 공속템인데 이제 마저를 좀 더 확실하게 올리는 거죠. 두 개 일단 가고요. 용맹의 목걸이 팔아주세요. 팔고 팜 하나 들어갈게요. 팜 하나 팜은 여기 하나 넣고 마미 하나 더 키울 준비. 여기 뒤에다가 키워주면 될 것 같거든요. 마미 위치를 여기다 키워줍시다. 마미 하나 더 준비해주고 50레벨 50레벨 얘 마나 모자른가? 모자르다 싶으면은 번방을 하나 더 넣어. 아, 녹색 원석을 하나 더 넣어줘야 되는데 모자른 느낌인데 살짝 유지가 되는 건가? 왔다 갔다 유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유지가 되는 거 같고 마음이 키워줍시다. 자 레벨업 하자. 레벨업 일단 하고 레벨 전에 계속 일단 레벨업. 슬슬 흘리기 시작하네. 레벨업 흔들리지 마. 괜찮아 한두 마리 흘릴 수 있어. 일단 계속 레벨업 해주세요. 31 32 33 50레벨까지 일단 올립니다. 50레벨까지 올려버리고요. 아이템 맞춰줄 준비할게요. 자, 스킬 일단 찍어줘. 스킬 일단 찍고 번개방패 녹색원석 녹색원석 번개방패. 아, 아까 전에 있었지? 사토리가 마나리젠 아예 안 먹는다고 하니까 본방 꺼내주고 둘다 일단 아이템 넣어주고 찬다 괜찮다. 혈검이랑 적색칼 혈검 혈검 적색칼 맞다. 혈검 넣는 이유는 민첩성 많이 올라가서 넣는 거예요. 민첩성 그 적중률 있어가지고 회피도 뜨는 것도 더 감소시켜줄 수 있죠. 이 민첩이 마미는 민첩이 오를수록 절대 데미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스킬 중에 요거 때문에 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마지막 하나가 내 생각에는 아 이건 안되겠다. 주술장갑 해줘야겠다. 마나 관리가 안되네요. 녹색원석 하나 더 줄게요. 이게 원래 녹색원석 두개 넣는게 거의 공룰이거든요. 녹색원석 두개 넣읍시다. 앞에 있는 친구가 마나 관리가 아예 안되니까 요렇게 넣어줍시다. 둘다 얘는 왜 안들었어. 일단 넣어주고요.
주술장갑 그러면은 쓸만한 애가 시르노는 이미 들었고 잔다라크한테 일단 넣어주세요. 잔다라크 이미 있지 않나? 없네? 잔다라크한테 넣어줄게요. 일단 마미 다 죽게 됐고 스킬 시전 지역은 여기로 일단 정해놓을 거죠. 여기로 정해놓고 44,000 지금 몇 라냐? 38라운드입니다. 60라운드가 이제 거의 다 와가고 있죠. 일단은 마미 하나 더 넣을 준비할게요. 역시 마미 하나 더 넣어서 확실하게 딜을 올려주는 게 좋겠어요. 이제부터는 진짜 딜이 안 들어가요. 보면은 잘 안 들어가서 엑스칼로르가 세이버 레벨업 해줄까? 세이버도 깡딜 지금 좋은데 31, 40 세이버 세이버 레벨업 해보자. 세이버 레벨업 일단 41만 찍고 데미지인가 일단 찍어주고 뭔 데미지인가 자 32,000에다가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어요. 나오는 대로 어느 정도 잘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야 불안해. 40라운드입니다 20라운드 남았습니다. 무한라운드 깰 수 있나 이거? 야 마미 하나 더 넣어. 그냥 마미 하나 더 넣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 마미 하나 더 넣을 거고 얘는 평타 공격 하잖아. 평타 공격 하거든요. 주세장갑 넣어줘. 주세장갑이라 이거 넣어줘야지. 어떻게 저런 거라 넣어줘. 알겠어? 미호도 평타는 쓰니까 넣어주자. 최대한 많이 쓸 수 있도록. 천상의 지팡이 얘네 마나 쓰는 게 없어. 이제 천상의 지팡이 필요 없어. 아 페인트 맞춰줄까? 고민되네. 아이템 거의 다 들어간 상태거든. 아이템 넣을 데 없지. 아예 한 고로 페인트 일단 둬야겠다 이거. 일단 여기다 넣어주고 딱히 근데 아이템 들어갈 곳이 없네요. 얘네 보니까 미호 일단 데미지인가 두 개 찍어놓고 보자. 아직까지는 잘 맞고 있다니까. 더 좋을 것 같다. 사용형태 지배의 지팡이보다 나을 것 같다. 지능 24 마법 데미지 입힌다. 지능 마나이버 지배의 지팡이도 괜찮아 보이는데 일부러 넣은 거거든요. 그냥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쿨이 너무 길어서 다른 스킬에 쿨이 너무 길다. 아 그러네 쿨이 길긴 하네. 일단 이 하야테 스킬을 되게 잘 쓰는데 좀 긴 편이긴 하네요. 유린시테요. 진의 마법 데미지 입힌다. 쿨타임 25초 오케이. 지능 올리는 거 하나 올립시다. 그 모자거든요? 모자 열망의 모자 열망의 모자 넣어줄게요. 뭐야 열망의 모자 넣으면은 지능이 줄어드는데요 니마? 5300 아니다 아까 오류였나? 5316 지배의 지팡이. 아 스텝뻥이 안 들어가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확인 치르노 천상의 지팡이 94,000 지바의 지팡이 일단은 여기 놔둬라. 나한테 쓸데 딱히 없지. 마미 하나 더 넣는다고 했어요. 나 페인트 하나 더 넣을까 그냥? 페인트 하나 더 넣죠? 페인트 하나 더 넣을게요. 이 마미 3마리나 돼서 마미를 굳이 더 넣을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절대 데미지라 마미가 제일 좋긴 한데 페인트도 딜은 잘 나와서 페인트도 괜찮... 아 근데 페인트가 사실 이게 고대 보물이 있어야지 딜이 잘 들어가거든요? 이 마법 데미지 감소 때문에. 아 마미 넣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겠다. 마미 넣을게요. 마미가 훨씬 낫겠다. 아 밑에 페이트도 모자를 바꿀 거냐?
오케이 오케이 모자를 바꿉시다. 어디야 페이트? 불러와서 모자를 바꿔줄게요. 모자를 굳이 안 넣어도 되고 그냥 저거 지팡이로만 넣어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후반이니까 여유가 좀 생겨서 넣어준 거지. 현재까지 일단 잘 맞고 있고요. 아이젠 직선 물리 대지 민첩 마법 데미지 아이템은 페이트 아이템이 제일 많이 남긴 합니다. 천상인 지팡이 떡칠을 많이 해놔가지고 지금 바로 팜 하나 더 넣어갈게요. 아 여기 팜 진짜 많이 해놨다. 6팜 해놨어? 6팜? 나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8팜인데? 네, 여기다가 팜 하나 들어가고요. 마미 여기 뒤에다 준비해줄게요. 마미 이따 돈 생기면 레벨업 해줄거고 46라운드 아 가끔씩 이제 좀 새는데? 힘이 모자른가? 힘이 모자른가 이게? 좀 이제 좀 모자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레벨업 레벨업 일단은 계속 올려주세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조합 바꾸시려면은 마지막 때 키리토 넣어도 됩니다. 키리토는 물마댐 어차피 미호 있으면은 뭐 가능하니까 키리토가 솔직히 클리어는 더 쉽고요. 키리토가 원체 세가지고 지금 일단 얘네 계속 레벨업 해볼까요? 28, 29, 30 레벨업 계속 해줘요. 28 37 보온 있어야 되니까 34식 레벨 일단 멈추고 어우 되게 좋아 근데 시원하긴 시원하네. 대회 스킬 떨어지면은 진짜 피가 쭉쭉 달긴 하는데 그쵸? 슬로우 스킬 페이트 스킬 뭐 뒤쯤 인찰 막 이러는 거 이거는 하늘에서 번개 내려오는 건 페이트 스킬이고 일단 얘 레벨업 42, 43, 44, 45, 46, 47, 48, 49, 50 끝났고요. 아이템 세팅해주면 되는데 일단 녹색 원석 가지고 있죠. 녹색 원석 빼주고 올라와서 녹색 원석 하나 더 그리고 적색 칼 여기서 혈검 돈이 없네. 번개방패랑 혈검혈검 사주게요. 어 미쿠도 똑같아요. 마미랑 스킬 세팅이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혈검 하나 더 준비해주고 자 지금 혈검 하나 더 준비하고 갑시다. 그래서 원석이랑 혈검이랑 이제 다 넣어줄게. 번개방패 혈검 혈검 이렇게 넣어주면 됐고요. 지금 몇 라운드죠? 50라운드네요. 10라운드 남았습니다. 단 10라운드 스킬.. 아 스킬 안 찍었나? 스킬 찍었는데? 아 스킬 안 찍었네. 스킬 찍어줄게요. 스킬 찍어주고 스킬 맞아 시전 위치 시전 지역 여기로 갑니다. 시전 지역 정해놓고 아 그리고 여기 보면 얘네 마도카, 호무라, 사야카, 쿄코, 마미 이렇게 시너지 보면 모든 데미 40% 증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너지 맞추는 경우도 있는데 시너지 맞추는 것보다는 그냥 싼게 생으로 쓰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여기 사야카 뭐 이런 쿄코 호무라 이런 애들이 조금 효율이 좀 떨어져가지고
호물하는 뭐 쓸 수도 있겠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마리 넣을 걸 5마리가 훨씬 더 셀 거예요. 맞아. 일단 마미가 지금 난리 났죠. 네 마리가 있으니까 확실히 뒤로 훨씬 더 좋아지는 느낌이 나는데요. 더 오히려 입구 컷인데 애들 나오는 게 그쵸. 더 오히려 입구에서 컷이 되는 것 같아요. 하트 보나 사이. 이 마미가 기본적으로 절대 데미지 때문에 그래요. 절대 데미지. 그러니까 이게 고정 데미지잖아요. 고정 데미지니까 어쩔 수 없지. 다른 캐릭터들은 이제 방어력 같은 게 얘네 점점 높아지는데 그 고정 데미지 들어가는 거는 이제 고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게 맞는데 고정 데미지니까 그 고정 데미지로 깨는 거죠. 약간 마미 시너지는 비싸가 좀 많이 너무 많이 넣어야 돼가지고 다섯 마리 넣어야 돼가지고 웬만하면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다섯 마리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 직후 지금 몇 라운드? 53라운드입니다 단 7라운드 나왔어요. 이 상태로 버텨주기만 한다면은 충분히 지금 회각이 나오겠죠. 오 좋아 좋아. 하나 더 넣을 거는 마미 넣던지 뭐 페인트 넣던지 하죠? 페인트 하나 넣자 이제. 페인트 하나 넣을게요. 마미 이미 4마미면은 충분히 많은 것 같고 페인트 하나 넣을게요. 노는 사토리 필요 없다고요? 아니 사토리가 몇 번 지금 돌려보내준 게 꽤 많았는데 이게 흐르기 시작하면은 노답일 때도 있어요. 지금 썼잖아요. 스킬 이렇게 돌려보내주고 있어요. 하도노 큐시 크로시 오직 9에다가 12만 이렇게 올라와서 페이트 넣을 거죠. 페이트 조금 아깝긴 한데 그냥 넣읍시다. 타이니 밤 준비할 거고 33만 5천원 확실히 얘네 바꿔서 그런가? 돈이 덜 벌리는 것 같아. 타이니 팝 여기다 일단 또 하나 넣고요. 페이트. 나 페이트 근데 없나? 아, 있지, 페이트. 페이트 꺼내오고. 페이트 위치는 여기는 여기 하나 가자. 여기 하나, 아, 여기보다는 여기 하나 하지 않을까? 여기다 넣자. 여기다 넣을게요. 여기다 넣어주고 이 천상의 지팡이 지배의 지팡이 지배의 지팡이 됐고 여긴 천상의 지팡이 빼놓고 페이트 아이템을 넣자 하면은 어떻게 넣어야 되냐면은 일단은 여기 있는 거 멸망의 모자 하나 넣을 거고 파마의 지팡이 마법장 무시죠? 요거를 준비해주고요. 이렇게 일단 넣어줄게. 그리고 아까 여기 있던 이 지팡이들 천상의 지팡이 두 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챙겨서 일단 넣어주고요. 이제 레벨업만 해주면 되겠죠. 아이템은 다 들어갔으니까 아이템은 다 들어갔고 일단은 레벨업. 계속 레벨업 해주고요. 일단 스킬 찍어줄게요. 지금 하나씩 찍어주세요. 골고루 찍어놓고 레벨업 또 20. 잠깐만 뭐 아니야. 20 22 23 24 25 26 27 28 29 30 레벨업 한 번 더 하고 계속 올려줄게요. 이제 40레벨 레벨전 하면 37,000원 스킬 한방에 찍자. 일단 한방에 찍을거고 리오 이거 내가 수동으로 황천헤로브 좀 써줄까? 아무래도 황천헤로브가
모든 데미지 증가가 있어가지고 몸이 좀 되긴 하거든요. 몸이 살짝 드네요. 일단은 페인트 레벨업 다 밀어주고요. 50레벨까지 밀어줄게요. 50레벨 찍었고 페인트 스킬 다 찍어주고 페인트 스킬 쓰는 위치 시전 지역 여기로 정해놓고요. 올라와서 수동으로 황천의 로봇 좀 써줄게요. 황천의 로봇 두 마리 넣어줄게요. 여기다가 얘 하나 넣고 얘 하나 넣고 수동으로 한 번씩 써주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쓰고 여기 있는 거 한번 쓰고 이런 식으로 여기 한번 쓰고요. 와이씨 갑자기 이렇게 세진 것 같아 애들이. 왜 몇 라운드지? 오직 9라운드 단 2라운드 남았습니다. 9라운드 58 가자. 할 수 있다. 거의 다 왔다. 60 마지막 라운드죠? 60라운드 아이젠 호이딩 마비 호이딩. 그래 그래 버티고 있어. 좀만 더 뒤에 좀만 더 잘 들어가면 돼. 황천의 로봇 한번 써주고 여기는 또 황천의 로봇 한번 더 쓸 준비하고 여기 황천의 로봇 한번 더 쓸 준비하고요. 됐고 여기 또 쓸 준비할게요. 46,000 4만. 솔직히 아이템 맞출 것도 없어요. 마지막이라서 그냥 이제 보면 돼요. 뚫리는지 막히는지. 어? 끝났나보다. 지금 보면 유닛 나오는 게 멈췄죠? 오케이 끝났습니다. 야 이거 너무 선정적이라서 그거 가려지지도 않네. 이씨 애니카드 TD 이번에 아카드를 메인으로 해가지고 한번 가봤죠. 그리고 이제 마뎀이었습니다. 마뎀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무한 난이도 깨봤는데 요렇게 하면 깰 수 있다. 좋아요 승리.